혼자서 엄마 상대하느라 힘들었죠. 그래도 내쫓지 않으시는 거 보면 반은 허락하신 건가? 아니에요. 내가 뻔뻔하게 버티는 거예요. 버티느라 애썼어요. 아, 어머니가 우리한테 주식 양도하셨어요. 엄마가 주식을요? 난 안 받아요. 내 목숨 돌려드려요. 어머니 뜻이니까 받아요. 우리가 제2그룹 잘 키우는 것도 의미 있잖아요. 아, 주식 증서 제니스가 갖고 있어요. 어? 어디 갔지? 없어요? 어, 예. 어, 서랍에 있는 거 박스에 다 옮겨놨다 그랬는데 왜 없지? 어디 다른 데 둔 거 아니에요? 누가 가져갔나? 창문이 있잖아. 네 엄마 올라오면 너 잔다고 해둘 테니까 걱정 말고 어서 가. 사랑은 원래 반대를 무릅쓰고 쟁취하는 거야. 아버지는 너랑 제니스 편이다. 설마 아버지가? 도리야, 아버지랑 여권 사진 찍으러 가자. 그거 있어야 비행기 탈 수 있어요. 비행기 타고 어머니한테 가는 거예요? 뭐, 그럴 수도 있고. 이건 비밀이야. 큰어머니한테도 형님한테도 아버지가 우리 도리 두바이 왕자처럼 호강시켜줄게. 이 안에 들어있는 거 다 팔면 도리랑 아버지랑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. 이게 뭔데요? 아버지하고 도리 생명줄? 여보세요? 왜 무슨 소리야? 주식 증서? 아니 근데 집에 뭐만 없어지면 나를 의심하냐? 잘 찾아봐! 벌써 들통나면 안 되는데. 도리야, 빨리 사진 찍으러 가자. 유진이 잘하고 있나? 저 여사 마음 열기 쉽지 않을 텐데. 사장님, 홍인철 의원 왔는데요. 홍 의원이 무슨 일이에요? 좀 더 일찍 왔었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명호 선배 배신하고 무슨 일기만 하고 아기 바꾼 지 40일입니다. 제가 잘못했습니다. 아기 바꾼 건 성나잖아요. 다 제 죄입니다. 그땐 젊어서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. 서울아 얻고 싶은 마음에 그 끔찍한 일 저지른 서울아 죄 다 덮어주고 가족같은 명호 선배 배신했습니다. 제가 잘못했습니다. 나도 잘못했어요. 유진이 당신들한테서 뺏고 당신들한테 복수하게 만든 죄.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. 저도 선수님 용서했습니다. 부디 건강 꼭 회복하셔서
우리 유라 옆에 오래 있어주세요. 고마워요. 진심으로 사과해줘서.